수연아, 아빠 왔다. 수연이 보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다른 환자분들 계신데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당신 뭐야? 저리 가!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매한 가지야. 나 간염 환자야. 얼마 못 살라고? 여기서 고통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가라고! 할아버지 자꾸 이렇게 화만 내시면 치료에 아무도 안 돼요. 진정하시라고요. 당신이 내 입장이 돼봐. 어떻게 진정하게 생겼어? 죽을 날 얼마 남았는데 어떻게 진정을 하냐고. 할아버지 이거 놓고 말씀하세요. 할아버지! 자꾸 이러시면 경찰 불러요. 경찰? 의사면 다냐? 그래, 경찰 한번 불러봐라. 그래, 경찰 불러봐라. 이거 놓고 말씀하세요. 불러봐! 빨리 불러봐! 안녕하세요. 진정하세요,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넌 또 뭐야? 뭐냐고? 저희를 믿고 잘 치료해보시죠. 저 새끼 어떻게 믿어? 너네들 어떻게 믿어? 나 다 죽겠어 이겼는데. 할아버지, 제가 아픈 건 아니지만 저희 집에도 편찮은 분이 계셔서 그 마음 잘 압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힘내셔야죠. 할아버지가 낫기를 기다리는 자식들, 손자, 손녀들이 있잖아요. 나 간암 환자야. 얼마 못 산다고. 저희가 도울게요. 하늘나라 안 가시도록 저희가 도울게요. 그러니 할아버지, 아프시고 진정하세요. 네? 무서워. 네. 무섭다고. 나 우리 마누라, 우리 애새끼들 두고 나 벌써 못 죽어. 젊을 때 우리 마누라 호강도 못 시켜주고 우리 새끼들 맛있는 것도 한 번도 못 사줬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나보고 죽으라고? 의사 선생님, 나 좀 살려줘. 안아, 죽기 싫어.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저기, 누님, 저 할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저 할아버지가 간암 환자인데 아유, 고집이 황소고집이여. 한 번도 못 말린단께. 아이고, 뭐야. 김 선생도 못 말렸잖아. 근데 안수인 선생이 와갖고 그냥 저렇게 해결했네. 아휴, 그냥 묘한 재주가 있어 그냥. 응? 역시 안수인 선생님이 아닙니까? 그러게, 다행이네, 다행이요. 살려줘.
하나님 아버지, 장은성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은성님은 가족도 없이 외로우신 분입니다. 홀로 투병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그의 삶에 늘 함께 해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세요.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우리 어르신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병마와 싸울 때 강건히 능히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그의 심령을 강건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하루빨리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어르신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 내리는 호남수 남행유저의 늘리는 찻잔 음으로 어떡할 것이다.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오메 어쩌수까.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아니, 늦은 시간이라 아무도 안 올지 알고. 아이, 괜찮습니다. 아이고, 정말로 죄송해요. 아이고, 괜찮아요. 아이, 그럴 수도 있죠.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근데 이 시간인데 퇴근 안 하셨어요? 오늘은 쓰레기가 많아갖고 밤 청소 좀 한번 더 하려고.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아, 무엇을, 이곳이 나가 맨날 하는 일인데. 아, 그리고 아드님은 잘 계시죠? 아, 우리 진우요? 아이고, 인자는 맘 잡고 잘 지내고 있단께요. 선생님이 주신 책도 열심히 읽었고 인자는 공부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당긴단께요. 어메, 이것이 뭔 일인가 모르겠어. 잘 됐어요. 아니, 그리고 선생님, 우리를 이렇게 잘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아니, 이렇게 청소 열심히 해주셔서 병원이 깨끗해지니까 제가 더 감사한 거죠. 정신 좀 봐라. 일 보세요. 네. 아유, 좋지. 응, 그래. 안녕하세요. 아유, 참말로 인물 인물이요.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은지에 생일 축하합니다. 은지야, 짜잔. 우와, 선생님 감사해요. 선생님, 어떻게 이런 누추한 데까지 찾아오셨어요? 제가 은지 생일 딱 기억하고 있었죠. 은지가 이렇게 항암치료 잘 받고 퇴원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 은지 2년 전에 백혈병 진단 받았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는데 그 많은 의사분들 중에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아유, 무슨 말씀을요. 이게 다 우리 은지 복이죠. 선생님, 저 이거 열어봐도 돼요? 어, 그럼 열어봐봐. 우와, 예쁘다. 사이즈도 딱 맞을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 은지가 좋아하는 색깔인데. 선생님, 저 예쁜 모자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아이고, 그래. 은지야, 선생님이 기도해 줄게. 자, 손 잡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지가 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항암치료 잘 받고 이렇게 건강하게 퇴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지 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은지가 지금처럼 항상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선생님, 하나님은 정말 계시죠? 그럼. 하나님은 지금 은지 마음속에도 있을걸? 선생님, 선생님은 언제부터 하나님 믿었어요? 선생님은 은지보다 훨씬 어렸을 적부터 교회 다녔어. 그리고 은지만 할 때는 이런 일도 있었지. 뭔데요? 자, 지금부터 영락교회 성경 퀴즈 대회를 시작합니다. 자,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무엇일까요? 시편 119편입니다. 정답! 노아는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120년입니다. 정답! 성령의 열매가 기록된 성경 구절은 어디인가요?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입니다. 정답입니다! 그치? 선생님 따봉이지? 선생님, 저도 성경책 많이 읽고 선생님처럼 똑똑해지고 싶어요. 지금도 은지는 엄청 똑똑한데? 아, 그러면은 선생님이랑 다음 주에 교회 같이 가볼래? 약속. 약속. 진짜 가는 거다? 네. 선생님, 이거 드세요. 우와, 감동이다 은지야. 선생님 주는 거야? 선생님 단 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고마워. 잘 먹을게. 은지는 백혈병으로 2년이 넘게 항암치료를 받고 퇴원해서 생일을 맞이했다. 가녀리고 연약한 아이가 그 긴 시간을 견디며 울지 않고 씩씩하게 투병 생활을 했던 걸 생각하면 감동이 올라오곤 한다. 힘든데도 밝게 웃는 아이. 저렇게 작은 아이한테 오늘 또 하나를 배운다. 바로 나눔.
그러니까 이제 스티그마가 흔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부 때 그 설교를 했어요. 그게 이제 스티그마, 뭐 흔적.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냐. 걔는 아마 그거를 이제 자기 아이디처럼, 자기 이제 삶의 어떤,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스티그마가, 저도 기억하는 설교죠. 저희 같은 의사들은 이제 빨리 자기 일 마치면 빨리 자기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또 뭐 다른 취미 생활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할 텐데 수연이는 이제 환자에게 더 가까이 가서 오랜 시간을 환자들과 함께 있었고 또 퇴원하고 나서도 환자를 집에까지 또 찾아가서 계속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특히 이제 어렵고 외로운 환자들에게 특별히 관심이 많은 친구였죠. 야.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네가 오늘 당직이었어? 아니요, 원래는 수연 선배가 당직인데 바꿨습니다. 또 안 수연이야? 아, 오늘 일요일이지. 그 자식도 교회 가려고 바꿨구만. 수연 선배가 그렇죠, 뭐. 그 자식, 지가 의사야, 목사야. 노선이 불분명하잖아. 어딜 맨날 교회 타령이야.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에이, 선배님. 그래도 수연 선배 일요일 오픈하려고 평일날 하루도 안 쉬고 일 몰아서 다 하잖아요. 농땡이 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이기적인 거야. 어? 지 원하는 날 쉬려고 하는 거. 그게 어디 한두 번이야? 1년 52주 매번 그렇잖아. 야, 수연이한테 전해라. 노선 분명히 하라고. 네네, 알겠습니다. 선영아, 오늘 예배 어땠어? 목사님 말씀이 꼭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진짜 은혜 받았어요. 아이고, 녀석.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더니 꼭 장로님처럼 얘기하네. 뭐, 다 형 누나들 덕분이죠. 저 중학교 때 12층에서 떨어져서 하반신 마비됐을 때 진짜 죽고 싶었어요. 그때 사라가 희망도 같이 죽어버렸죠. 그런데 절 다시 살려준 사람이 의사형과 간호사 누나였어요. 그때 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 정말로 죽었을지도 몰라요. 고마워요, 형. 우리가 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전한 통로 같은 걸 뿐이야. 네가 마음이 금방 열려서 하나님을 만난 게 난 너무 기뻐. 고마워할 건 내가 아니라 저 위에 계신 분한테 감사해야 돼. 형이 이제 저를 이제 형 차에 태우고 이제 공연을 몇 번 다녔어요. 서울에 이제 모 교회에 이제 공연이 있을 때마다 형 늘 굉장히 바빴던 걸로도 기억하는데 그 당시가 이제 레지던트 시절이었고 바쁜 가운데 늘 시간을 내요 본인이 그 시간을 만들어 내더라고요. 그 아예 없는 상황에서도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야 안수연, 너 그렇게 뺀질뺀질 네 멋대로 할래? 지금 몇 시야? 아주 그냥 일요일을 즐기다가 이제 나타났냐? 야, 너만 예수 믿냐? 왜 너만 그렇게 유난 떠냐고. 너 때문에 딴 사람도 일요일에 당직 서잖아. 딴 사람은 일요일 안 쉬고 싶냐? 너네 예수만 중요하고 딴 사람들 일요일은 안 중요하냐고. 죄송합니다. 너 이딴 식으로 행동하니까 본과생 때 유급당한 거잖아. 너네 하나님은 너 그렇게 유급당하면서까지 교회 다니고 환자들 보살피는 거 과연 좋아하실까? 의사면 의사답게 행동해. 뭐가 중요한지 판단하라고. 네, 선배님. 말로만 하지 말고 똑바로 해, 자식아. 아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진짜. 의료계를 탄압하는 의료계를 탄압하는 의료법 철폐하라 의료법 철폐하라 의료계를 탄압하는 의료계를 탄압하는 의료법 철폐하라 의료법 철폐하라 야, 근데 안수연 이 자식 왜 또 안 보여? 뭐 뻔하죠. 혼자 또 의사놀이 중이죠 뭐. 파업동 참 안 하고 남아있겠답니다. 정신이야? 그러니까요. 다들 환자 사랑하는 마음이야 똑같죠. 그런데 지 혼자 그런 줄 알아요? 아, 기분 나쁜 자식. 지 혼자 의사야? 지 혼자 슈바이처냐고. 원래 좀 유별 나잖아요. 여러 논리에 밀려 위로받지 못하고 충분히 돌봄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다. 누구보다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 병원에서 도움이 될 길과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도 같은 마음이지만 결국 병원에 남는 길을 택했다. 선생님, 네, 이쪽에 앉아볼게요. 이쪽으로 앉아보세요. 네, 천천히, 천천히. 네, 선생님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좋아요.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오래 걸으면 더 심해요. 일단 혈액검사랑 가슴 엑스레이랑 몇 가지 검사를 더 해봐야 정확한 병명을 알 것 같아요. 검사부터 하시죠, 선생님. 검사부터 하고
진행할게요. 네. 선생님, 안 돼요. 감사 못해요. 네? 아. 왜요, 선생님? 돈이 없어요. 똑하죠, 선생님? 선생님, 검사 안 하시면 무슨 병인지 몰라서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 꼭 하셔야 돼요. 돈은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선생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한두 푼이 아닐 텐데. 안 돼요. 미안해서 안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검사부터 받으세요. 비용은 제가 부담하는 걸로 할게요. 네, 선생님. 모시고 가주세요. 네. 크리스천 선배들이 보여준 참 의사의 모습을 기억한다. 그 선배들한테 배운 것. 의사는 환자를 살리는 일이 제일 우선이다. 나도 기꺼이 그렇게 살고 싶다. 대오가 흐트러지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잠깐 고통을 감수하고 하는 건데 너만 잘났냐 이런 시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이렇게 형이 평소에 해왔던 언행이 있기 때문에 아 쟤라면 저럴 만하지 라는 반응이 훨씬 더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은지가 다시 재발을 했네요. 네. 어쩌죠, 선생님? 현재로선 은지 치료 방법은 골수이식밖에 없습니다. 은지 동생도 이번에 검사 받아보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그건 나중에 다시 의논해 보시죠. 네, 선생님. 아, 혹시 안수현 선생님은 어느 과에 계세요? 예전에 그 안수현 선생님이 은지 담당했었죠. 안수현 선생님이 은지 엄청 예뻐했던 걸 기억하는데. 네, 맞아요. 우리 은지 생일도 챙겨줄 만큼 생각 많이 해주셨어요. 아, 그럼 제가 그 안수현 선생님한테 전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은지가 꼭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수현이 형, 형이 예전에 담당했던 은지요. 이번에 다시 재발해서 들어왔어요. 그저께 소아과 BMTC를 들어갔어요. 찾으러 왔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제가 알아서 갖다 드릴 텐데 뭐하러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 잠깐 시간 나서 소아병동 가는 길에 잠깐 들렀습니다. 아 예. 아,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우와, 파리가 앉았다가 미끄러지겠네요. 감사해요. 아이고 선생님 별 말씀 다 하시네. 대개 별일 없으시죠? 예예,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예수님도 잘 만나고 저기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요요 선생님이 선물해 주신
찬양 이거 맨날 듣고 있습니다. 선물한 보람이 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좀 쉬어가면서 일하세요. 아니 이런 걸 저한테 뭐 알려주십니까? 아니 선생님 맨날 받기만 하고. 음료수 한 캔인데 뭘 그러세요? 쉬어가면서 일하세요. 아, 그러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아, 근데 소아과 병동에는 뭐라 가시는데? 아, 옛날에 제가 담당했던 환자 보러 가요. 저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 예. 살펴가 있어. 네, 소아병동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김은지 환자 있죠? 몇 호실에 있나요? 누구시죠? 아, 저 은지랑 친한 내과 3년차 안수현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은지 여기 병실에 없는데요? 아, 지금 병실이 없다고요? 어디 검사 받으러 갔나 봐요? 아니, 여기 병원에 없다고요. 왜요? 어디 다른 병원으로 트랜스퍼 됐나요? 아, 그건 아니고 은지 어제 저녁 엑스파이어 했어요. 저기 선생님 무슨 일 있습니까? 소아병동 환자가 우리 은지가 예. 떠났답니다. 어딜래? 하늘나라요. 괜찮으시죠, 어머니? 우리 은지가 아마도 동생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먼저 갔나 봐요. 선생님, 은지 선생님 덕분에 하나님 만나서 천국도 갔고 그래서 이 상황 그나마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은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같은 건 없나요? 우리 은지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나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 은지가 하나님 만날 생각에 편안하고 기쁘게 갔어요. 다 선생님께서 은지한테 하나님을 알려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수현 선생님.
문제야. 거기서 나쁘지 말고 매일매일 웃으면서 지내. 알았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앞으로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나는 환자들에게 의술과 사랑을 나눌 것을 다짐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